외출 준비하는 로이. 합. 어? 눈 감고. 깨끗하다. 보글보글보글. 뱉어야지. 네, 아유, 잘했어요. 로이야, 로션 바르자. 겨울이라 살트니까 로션 발라야 돼, 로이야. 피부 관리하지, 피부 관리. 일로 와, 일로. 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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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새끼, 이놈 새끼. 엄마도 엄마. 엄마는 왜? 바르잖아. 엄마 바르는 거 보니까 로이도 하는 거야? 엄마 따라해봐.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톡톡톡톡톡톡. 로이 이마 어딨어요? 로이 이마 어딨지? 이마 여기 있어. 이마, 로이 이마. 엄마 닮은 옷 딱 한 거지. 한상의 옆나인, 오전 여전이죠? 아, 수영이가 로이 줄 거 있다고 가지러 오라는데. 언제? 아무데나. 어떤 수영 씨를 얘기하는 거죠? 로이야,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와. 엄마가 이모한테 얘기해줄게.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애가 둘이니까 얼마나 많겠어. 와, 여기 산이 있으면 좋다. 이거 아빠 들어? 어우, 뒷짐 지고 가는 거야? 조심. 아니야. 킹콜. 슈퍼맨이 돌아왔다. 164화.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견뎌야 한다. 로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네. 포동포동 볼살과 딸기 먹방으로 화제가 됐던 데칼코마니 자매 라이라이리. 살은 쏙, 키는 훌쩍. 정말 많이 컸네요. 와, 넓고 좋다. 라이야. 로이야, 로이야. 잠깐만. 라이유리. 아니에요, 오빠. 라이 언니, 라이 언니가 누구지? 라이 언니가? 아니, 어떻게 구분을 하지? 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얘 라이리. 막둥이. 닮아도 너무 닮은 쌍둥이. 저는 봐도 봐도 모르겠는데요. 자, 얼굴 보자. 라이유리. 라이유리. 이제 오빠 이름 다르게 부르면 좀 삐져요. 아, 그래? 라이유리. 아, 라이. 보자. 라이. 오빠 라이유리예요. 라인데? 아, 라유리네. 너 언제 거기가 있어? 원래 여기 있었어요. 라유. 라이야. 가끔씩 엄마도 헷갈리지? 호반.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오빠. 제가 사실 물려줄게 많아야 되는데 준비는 했거든요. 아, 그래? 이쪽에. 이쪽에 있어? 설마 이걸 다 준비한 거야? 이거는 이제 오빠를 위해서. 작아진 옷부터 라이라이리가 좋아하는 신발까지. 와, 로이야 좋겠다. 어마어마하다. 애가 셋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책도 있어요, 오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 지금 정리하는 거 아니지, 지금? 저희 좀 이사 좀 가요. 진짜 많다. 너무 작죠, 양이? 뭐? 더 준비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많아. 정말 충분한 것 같아. 우리 발레복 입어볼래? 우리 애들 다 됐어요. 무슨? 다 됐어? 아이, 귀여워. 봐봐, 얘들아, 여기 거울 봐봐. 로이야, 너 너무 이쁘다. 라이 언니 너무 이쁘지? 와, 어마어마하다. 오빠, 애들이 이런 거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엽지 않아요? 아, 너무 좋다, 이거. 이따. 남자애들은 그런 게 없는데, 여자애들은 확실히. 머리. 위. 아빠 토끼. 로이야, 토끼 했어.
우리 워킹을 해볼까요, 오빠? 워킹? 오빠 워킹 많이 해봤잖아요. 워킹? 워킹? 난 두 번밖에 안 해봤는데. 소시적 귀아빠의 런웨이 모습. 멋진데요? 자, 이제 무릎을. 자,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자, 가보자. 자, 한번 해봐. 라이라, 라이. 그치, 그치, 그치. 앞으로 오는 거야. 자, 포즈 취하고. 한번 돌고. 다시 포즈 취하고. 자, 돌아간다. 아니,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걸어간다. 걸어간다. 여기 걸어간다. 돌아간다. 자, 여기서 포즈 취하고. 포즈 취하고. 네, 네. 네 잘했어요. 자. 팬서비스. 오빠,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 할까요? 엄마! 잠깐만요. 불안한데? 뭐 진짜 불안한데? 꼭 해봐야 돼. 어? 엄마! 우리 이따 이거 뭐 있게? 코딱지. 코딱지? 코딱지 치고 너무 많은데? 짜잔! 이거 뭐 같아요? 모르겠는데? 몰라요? 오빠? 오빠 우리 SNS 바로 이 의상이었군요. 오빠 이거 너희 이거 유진이 가발까지 준비했어? 스파이더맨 너 아까 뭐죠? 로이는 유진, 라이는 바다, 라유리는 슛. 대를 이은 리틀 SES 탄생이네요. 야, 어지럽겠다, 어지럽겠어. 나는 이만 사실은 한글밖에 안 3. 이렇게 봐. 하나, 둘, 셋. 야, 이 정도 되니까 정말 간단하네. 한 4살 되니까. 얘들아, 살려, 살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신났어. 아, 애들이 이제 컸다고 안무도 막 따라하네. 수혜가 준비를 많이 했네요. 아, 너무 귀엽고 이렇게 딱 셋이 해놓으니까 딸 셋 나도 참 괜찮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97년 데뷔 이후 지난 20여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요. 다시 무대에 선 SES. 아이 엄마가 됐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요정들이네요. 오빠, 저 유 데뷔로 가야 되거든요. 아, 지금 시간이 그렇게 됐나? 벌써 늦어가지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갔다 와, 갔다 와. 괜찮아요? 어, 괜찮아. 아유, 진짜요? 괜찮아, 괜찮아. 라이, 라율. 기네 타봤어, 기네? 그네 말고 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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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삼촌 이름이 기씨니까 기네야, 기네. 기끄럼틀, 기끄럼틀, 슈. 기끄럼틀, 슈. 라윤이. 라인, 시작. 슈. 기끄럼틀, 슈.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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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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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기네 기네 삼촌 너무 힘들어 삼촌 나이를 생각해야지 너네. 삼촌이 재밌는 거 해줄게. 짜자잔. 짠, 짜자자잔. 과일과 채소를 그대로 갈아 만든 건강 만점 천연소스. 국수를 앞에다가 조금씩 갖고 가봐. 국수를 조금씩 갖고 가서 원하는 색깔을 가져가서 버무리는 거야.
이거 뭐야? 먹어봐, 맛봐, 봐봐. 맛있다. 아유, 로이도 해봐, 로이도. 나 이거 어떻게 지워요? 삼촌이 다 치울게. 아니에요. 그럼? 네가 도와줄 거야. 네가 도와줄 거야. 어, 고마워요. 삼촌이 이거 엎어? 엎어? 야, 우리 저기 반짝반짝 한번 걸어봐 볼까? 아, 무서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와, 용감하죠? 빨리 아기다. 가자. 할 수 있다. 와, 용감하다. 할 수 있다. 봐봐. 가보자, 대화가. 할 수 있다. 기다려. 아, 설아야, 아빠 수아 데리고 갈 테니까 대박이랑 좀 손잡고 가고 있어. 자, 시작. 와, 수아 누나 할 수 있다 해. 세상 모든 만물이 두려운 겁수아. 2017년 새해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와, 수아 언니야. 수아 누나 할 수 있다 해. 혼자 잘한다. 와, 혼자 잘한다. 와, 잘한다, 수아. 자, 앞만 보고 가. 앞만 보고 가. 그렇지, 밑에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 앞만 보고 가면 어느새 정상이 딱 보는 거야. 자, 앞만 봐. 그렇지. 잘한다, 이수아. 자, 빠기도. 자, 앞만 보고 가. 앞만 보고 가. 뛰어가, 누나 뛰어 가봐. 그렇지. 누나 뛰어 가. 아기다. 누나 하나 주세요. 그렇지. 잘한다. 잘했어. 우리 여기 왔으니까 사진 한번 찍어야지. 반짝반짝 배경으로 사진 찍을까? 응.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거 봐보세요. 동그랗게 앉아봐. 설아수아 이제 한 살 더 먹거든. 그럼 몇 살 되는 줄 알아? 이제 다섯 살이야, 너네. 이렇게? 어. 우와! 대박아, 너 이제 네 살이야. 어? 근데 한국 나이로는 이렇게, 어, 한 살 더 먹은 거야. 설아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2017년에? 언니가 두 살아?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어이구, 자랑스럽다, 아빠. 오빠 같은 사람 다 안아주고, 오빠 같은 사람. 정말 아빠는 너네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2017년에. 어? 아빠, 오빠. 내일 아침에 우리, 배 타러 해보러 가야 되니까 오늘 일찍 자는 거야, 알았죠? 양말 벗어. 와, 대박. 혼자 벗는 거 봐봐. 나 거라고. 다음날 새벽 6시. 알람 소리에 가장 먼저 일어난 동선배. 야, 배 타고 해보러 갈까? 이야, 어떻게 완전 안 돼.
머리. 따라야 배 타고 해보러 갈까? 가야지. 어디 가자. 어? 막 배 타러 갈 거야? 어. 오, 좋아. 눈 떠. 대박이 눈 떠. 이거 어디 있고? 오, 잘한다. 숙철아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숙철아 일어났어요. 딱 이 짝이거든. 아, 이쁘죠? 가. 가자, 출발. 무사히 해 뜨기 전에 출발.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 배 타고 해 보러 가는데, 햇님. 언니. 햇님, 햇님 보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할게. 아, 기도하는 거야, 기도. 아, 기도해요. 아, 너네 이거 해 본 적 없지? 아, 맨날 햇님 자러 가는 것만 봤죠? 이제 햇님의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야, 알았죠? 일출은, 땅에서도 볼 수 있지만, 배에서 본다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찍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일출의 풍경. 내일 배 타는 거 이렇게 타는 거야. 일로 와. 배 타고 가다가 해가 뜰 거예요. 그러면 해한테 일출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해님 일어나는 거는 쉽게 볼 수 없어.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은 잘 볼 수 없거든. 나왔다. 자, 우리 지금 뭐 하러 왔어? 배 타러 봐봐. 배. 배 있다. 멍멍이도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애기들 구명조끼 입어요. 아, 구명조끼 입자. 그럼 이거 입어야 된대. 다님, 오늘 해 떠요? 한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해가 뜨거든요. 가보자. 배 해 뜨기 전에 가자. 가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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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와, 아빠 여기 뒤에서 지켜줄게. 아빠랑 같이 있자. 뚜라, 뚜라. 아니야, 여기가 뚜라, 떠라. 이거 뚜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떠라. 잘 살라. 봐, 야, 옆에 물고기는, 와, 수아 잘한다. 빠기도 잘하네. 2017년 첫 일출이 기다려지는데요. 잘하네. 엄청 커졌어. 이거. 괜찮아, 수아야, 괜찮아. 우리 노래 불러볼까? 응. 무슨 노래 불러볼까? 아빠 어? 아고 때 시작.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어찌대가 나타나면은 아고 때가 나온다. 아고 때. 아빠 손 잡아줄까? 자, 이제 안 무섭죠? 아빠 손 잡아주고 있으니까. 수아! 수아야! 수아야, 걷는거지 마, 그래. 너네 유자차 먹을래? 유자차 먹어? 이거 맛있어. 유자차. 맛있어? 자. 이거 먹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에 수아의 마음도 사르르 녹았네요. 와,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어. 여기 멀리 왔네.
여기까지 왔다. 햇님 나올 때 됐는데. 아니 여기 7시 30분에 해 뜬다 그랬는데 지금 해가 안 뜨는 거는 해 엄청 자 이제 햇님아 나와라 그래 봐. 햇님아 나와라. 엄마. 나와라. 나와라. 이뻐. 소아야 동생. 이거 볼래? 소아야 동생. 이거 볼래? 어 봐봐. 뽀뽀야! 저 뽀뽀도 다 보잖아! 뽀뽀야! 뽀뽀야, 새해 복 많이 받아! 햇님아, 나와라! 햇님아, 나와라! 햇님아, 나와라! 지금 48분인데 해가 안 뜨는 걸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날씨가 좋지가 않네요. 날씨가 좀 흐리고 정말 햇님을 볼 수 없는 걸까요? 햇님아 나와라. 햇님아 나와라. 아 오늘 일출은 못 볼 것 같은데 아 어떡하죠? 햇님은 못 봐도 우리 전부 다 다짐을 해야 돼요. 수아는 겁 많이 안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설아는 얼굴 하얗게 해주세요. 그랬지? 응. 어, 뻐기는 누나들 좀 누나들아 괴롭히지 마라. 그래. 알았지? 까치 까치 설날은 어둡게 진짜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래도 그 아침에 일찍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자체가 나중에 커서 아마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재야 뭐 먹고 싶어? 아빠가 밥을 못해서 승재를 사줘야 돼. 안녕하세요. 네. 몇 살이니? 3살. 어, 3살? 안녕. 안녕. 가자. 안녕하세요. 나 엄마예요. 핫팝, 핫팝. 형아, 같이 놀자. 형아야, 안녕 하고 가야지. 안녕. 아. 가자, 가자, 가자. 아니야. 아니야? 승재야.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놀자. 형아랑 놀고 가? 승재 뭐? 승재 뭐? 승재 뭐? 형아 가야 된대, 승재야. 어? 형아 안 가야 되는데. 형아 가야 된대. 빨리 내려. 승재 오라. 나는. 승재 형아 가야 된대. 다음에 또 봐요, 그래. 또 봐. 또 봐. 잘 가요. 그래. 응, 가. 근데 고기 먹어보자, 고기. 고기 안 먹어요. 고기 먹어봐야지. 고기.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이거는 쉴 거야. 아이시대. 아시네? 어. 말 잘하네. 아시대? 응, 아시대. 우리 여기도 기다리죠. 죄송합니다. 아니,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도와줘. 도와줘. 승재야, 도와줘? 승재가 호기심이 많은가 봐요.
승재야, 아빠 말 안 듣는 아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빠가 경찰 아저씨한테 데리 가야겠다. 밥은 안 먹고 맨날 사탕만 먹으려고 그러고. 경찰 아저씨 오시라 그래? 승재 잡으러? 아빠 경찰은 전화해. 과연 용아빠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깨끗한 경찰, 유능한 경찰. 감사합니다. 이스파츠소 김인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실례지만 저 애기가 밥도 안 먹고 너무 말을 안 들어서요. 네네.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애기랑 잠시 방문해도 될까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방문해 주시면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리 와.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어. 진짜 일하고 있어? 밥 안 먹으면 경찰 아저씨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승재야, 밥 잘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빠가? 승재, 밥 안 먹으면 아빠가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안녕. 밤에 무슨 일이야? 하나도 반가워, 뭐냐? 하나도 반가워. 밤에 또 봐. 와, 승재야, 사람한테 하는 줄 알았다. 승재야, 여기가 어디지? 진짜로 경찰서에 간 거예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승재야, 여기가 어디지? 아저씨 누구야? 경찰 아저씨. 아가가 말 안,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밥 안 먹고 그러면 나쁜 아이지요. 밥 먹고 우드 던지고 밥 먹고 우드 던지고 밥 먹고 물을 던졌어요. 물을 던졌어요. 물컵 던졌지요? 응. 승재 아저씨한테 약속해야 돼. 승재 아저씨한테 약속해야 돼. 앞으로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아저씨는 약속 해줄 거예요. 이젠 착한 어린이 될 거예요? 자주 잡을게요. 똑같아요. 너 왜 아저씨야? 경찰 아저씨지? 아픈 사람들 잡는 착한 아저씨라 그랬지, 아빠가? 응. 승재, 이 다음에 커서 혹시 경찰 아저씨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경찰 안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안 싶어요? 아니에요. 안 되고 싶어요? 무서워가지고. 네, 안녕히 가세요. 아빠 말 잘 듣고 있어요. 빨리 가요. 이모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인사하고. 인사하고, 아저씨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빨리 인사하고. 승재에게 값진 경험이 되겠죠? 외출하고 돌아와 아빠와 함께하는 목욕 시간. 아, 몸 일어나봐. 머리 안 발려? 아니야, 머리 해야 돼. 잘했다. 오, 잘했다, 승재. 잘했다. 그치? 알로사우루스 나가 있을게. 브라키오도 나가 있을게. 승재 나와. 승재야, 음식 배달 왔다. 짜장면 먹자. 짜장면? 기다려. 짜장면? 짜장면. 음식 드릴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제 목욕했어요. 아유, 그래. 와, 짜증내가. 와, 짜증내 많이.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야, 신난다. 승재, 일로 와. 승재야, 로션 발라야지. 일로 와. 하이, 하이. 이제 기저귀만 하고 먹자. 짜장면 먹으니까. 자. 아빠 짜장면 먹어요. 짜장면 먹어. 일단은.
아빠 거. 응, 그 아빠 거. 고맙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오, 기다리세요. 찍혀줘. 우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이거 좀 줄게. 위험해. 뭐가? 이거 위험, 아빠 해야지. 승재야, 아빠가 내일은 맛있는 거 해줄게. 승재야, 먹어봐. 맛있지? 맛있지? 아빠 어떻게 먹는지 봐봐. 와, 엄청 커. 맛있어. 아빠 먹는 거 봐. 봐봐. 승재 먹어봐. 달걀이야, 달걀. 새우. 새우. 식사를 마치고 댄스 타임을 갖는 고부장. 숨 쉬어봐. 좀 지치게 해서 재우려고 한 건데. 가재 어떻게 했어? 가재. 어? 가재 어떻게 했어? 가재가 어떻게 했어? 가재, 오, 진짜. 가재가 이렇게 했지. 아, 가재가 이렇게 했지. 가재야, 만나서 반가워. 아, 가재야, 반가워. 야, 이거 진짜. 야, 누야, 만나서. 아, 승재야, 만나서 반가워. 토끼도 진짜. 토끼도 쳐? 어떻게 했어? 응가. 어떻게? 응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근데 이제 양치하자. 대롱대롱 해. 해. 오늘 안에 승재를 재울 수 있을까요? 잠을 잊은 승재를 위한 용아빠의 비장의 카드. 아, 저희도 저 방법 많이 써봤어요. 승재야, 졸리면 자. 졸리면 자는 거예요. 참지 말고 자.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는 항상 양화. 총 18km를 달려 25분 만에 재우기 성공했네요. 조심조심 승재를 침대에 눕히는데요. 이대로 아침까지 푹 자렴. 두 마리 따라와. 아빠 따라와. 아빠 할 얘기 있어. 빨리 와. 아빠 닮아야 두 마리. 닮아야 두 마리 줘요. 아빠 할 얘기 있어. 아우. 아우. 밖에 선서준이랑 결투해줄 진짜
진짜 결투 잘하는 형들 와 있대. 숨어 있대. 너희들 찾아와야 돼, 형들. 여자예요, 남자예요? 삼촌은 남자지. 영남들한테. 결투할 형아들을 찾아 밖으로 나온 쌍둥이. 어디에 좀 왔어요? 찾아봐야지. 찾아라. 서훈아, 서준아. 서훈아, 서준아. 서훈아, 서준아. 어? 똑같은 사람이 둘? 남자 쌍둥이 친구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가 항상 이제 고민거리고 숙제인데 조스타 그 쌍둥이 두 친구가 애들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럼 와줘라 부탁을 했죠. 서훈이 서준이 안녕! 안녕! 유도 실력까지 닮아 전국대회 메달을 입은 조준호, 조준영 쌍둥이 형제. 안녕! 서준이! 또 갈까? 형들 한번 봐봐. 삼촌 봐봐. 삼촌만 봐봐. 쌍둥이 같아? 쌍둥이 같아? 쌍둥이 같아? 서준이, 서훈이 누가 형이에요? 서훈이가 내 동생은 10년 동안 인정을 안 했는데 너희는 정말 빠른 아이들이구나. 응, 동생끼리 같은 톤 할까? 유도 삼촌 누구예요? 삼촌이 유도 삼촌이야. 아빠가 유도 삼촌 데리고 오라고 했어? 응. 서준 삼촌이랑 구르기 할까? 쌍둥이들은 통하는 게 있는 걸까요? 금세 친해진 쌍둥이 형제들. 가자, 파다. 아, 조스타는 오랜만이야. 비행기. 어? 아, 이렇게 금방 친해지기야? 나 걱정했는데. 힘들지. 서은아. 형이랑 대결한다고? 저기. 아빠랑 형이. 아니야, 아빠랑 형이랑 하면 아빠 죽어. 우리가 손님이 왔는데 차. 음료수 대접을 해야지. 얘는 되게 낯가리는데 되게 좋아한다, 너희들. 야, 어떻게. 알았어, 봐. 야, 이거는 좀 반칙이구나. 서훈이, 서준이 나중에 더 닮아줄 수 있어요. 아, 알았다. 점이 있는 게 동생이구나. 예. 그치? 예. 점이 있는 게 현, 점 없으면 호. 오케이, 뭔지 알았다. 와, 그래도 힘들다. 서은아, 누가 더 좋아? 어떤 삼촌이 더 좋아? 누가 더 좋아? 어떤 삼촌이 더 좋아? 에? 에? 일로 와, 일로 와. 에? 왜 형을 더 좋아하지? 이건 뭐야? 트라이앵글 초코. 박쥐. 아, 박쥐.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서훈아, 너 유도 해야겠다. 벌써부터 삼각 조르기를. 마음의 준비를 해. 나 근데 저희 부모님 그래갖고 제일 첫 여행을 5살 때, 6살 때 첫 여행을 갔는데 둘이 데리고 가면 너무 힘드니까 한 명을. 근데 그걸 기억을 해? 6살인데? 아, 저는 어렸을 때 기억 되게 많아요. 저희는 둘이서 가는 줄 알고 그냥 둘이서 맨날 이렇게 손잡고 하고. 싸우다가도 그렇게 서로 의지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몸은 닦고자. 됐지? 아빠 오시면? 이거 재미없겠는데? 응. 이거 뭘까? 뭐? 이거? 아니, 이거 재밌겠다, 정말. 다른 거 뭘까?
이거 아무데도 골라도 될까? 아무데도? 손도 너무 안 좋았는데 손도 굵고 내 거 너무 보급 있다 내 거 너무 보급 있어 이거 다 보고 내 거 내가 아까 보던 거 본 거야? 아 너무 재밌네 합체 됐다 뭐 합체 됐어? 이거 합체도 되나 봐 이거 누구야? 이거만 있는데 이렇게 잘 만들면 그치? 응 누구 이거? 이거 이제 이건 뭘까? 아파트 들키면 어떡해? 나는 안 볼 거야 아 그렇구나 나고 안녕 다시 이렇게 들킬까? 다시? 이거 말고 내가 알려줄게 잠깐만 내가 알려줄게 잠깐만 우리 내처럼 뽀뽀라 아이 꼬라라 헤이 우리 옷이 없어졌다 얘들아 일로 와봐 이게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일로 와. 누가 핸드폰 아빠 뭐야? 이거 보면 안 돼. 와 안 돼. 그만. 이 프로를 보면서 좀 너네 부모님들이 좀 반응을 좀 하시니? 완전 공감을 하시죠. 예. 다 이제 어머니 아버님 이제 다 겪으셨으니까.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한 명이 잘했을 때 절대 칭찬 안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게 되게 불만이었어요. 제가 뭐 상장을 받아 뭘 잘해왔는데 칭찬 안 해주는 거예요. 칭찬이 되게 고달팠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생각하니까 그게 올바른 교육이었구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동생이 잘했을 때 되게 이렇게 질투가 안 왔는데 만약 부모님까지 그렇게 했으면 제가 언제 이렇게 삐딱해질 수 있었는데 아... 근데 벌은 항상 같이. 벌은 연대 책임. 칭찬은 같이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걸로. 와 이거 정말 좋은 한 수 배웠네. 제가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는 동생이 없었으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어우 야 이거 그냥 짠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특히 운동은 같이 시키면 너무 좋죠 얘 경쟁이 말도 못해 출발! 자 올라갑니다 네네 유소원 선수 빨라요 내가 빨라요 그렇지 내가 엘리베이터 탈 때도 내가 먼저 타야 돼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바꿔줘 오늘은 네가 먼저 탔지 어제는 네가 먼저 탔지 내가 먼저 탔잖아 어? 일로 와 가봐 끝낸 거 알아 한데 같이 놀자 하면 되는 거지 이상한 너 아까 사준이 밉다 그랬어? 사준이 여기 보고 그래. 괜찮대 서훈이가 같이 먹는 거야 악수 안아주고 안아줘 와 고마워 아이 좋아라 아니 근데 서훈이 서준이 착한 거예요 저희는 누구 한 명 하고 있는데 안 믿겨주잖아 망한 거야 그냥 서훈이 서준이 진짜 착한 거예요 우린 지금도 많이 싸워요. 아니야, 그런 말을. 엉클들은 어릴 때 서준이 말할 때 많이 싸웠는데 어디 가요? 서하라, 얘기 다 들었지? 너? 나도 따라오세요. 왜 또 따라해, 그걸? 이 정도면.
저희도 아기 때 저렇게 벗었는데. 저놈의 경쟁. 아, 이게 상준이. 서준아, 서준아. 엉클한테 그거 보여줄까? 옳지. 옳지. 역시 너는 기본이 돼 있다. 우와. 잘하죠. 와, 잘하죠. 엉클 보여주세요. 엉클. 옳지. 우와. 우와. 머리가 안 닿아야 돼. 머리가 옳지. 안 닿아야 돼. 옳지. 나 이것도 봐요. 제 이뻐 성원이 걸쳐. 제 이뻐 성원이 걸쳐. 잘했어. 얘네 진짜 우리랑 비슷하게 노는데. 우리도 옛날에 진짜 이렇게. 무지개 다리 할지. 무지개 다리야? 응. 보여줘 형한테. 우와 무지개. 우와. 우와. 그렇지. 그래. 애기들이 근육이 힘이 있어. 진짜 우리 같네. 우와. 이거는 왕기춘 이후로 이런 재능은 처음이야. 오, 뭐야. 비행기 출발. 아야, 비행기. 서원이 얼만큼 배고파. 자, 쌍둥이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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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짠. 막 유치원에서 배웠고 우리를 위하여 작은 박스 빅박스 누구 형이게요? 누구 형이게요? 아니야? 서준이 형이야? 형 하고 싶어? 응. 형도 그랬어. 형도 니나한테 그랬어. 서은이 같은 좋은 형 있어서 더 좋지? 응. 서은이 같은 좋은 형 있어서 더 좋지? 밤에 나랑 서준이랑 자요. 어예 서준이랑 서준이가 나 좋아요. 서준이가 나 좋아요. 자. 우리도 밤에 준현이랑 준호 자 같이 어. 자. 어제도 같이 잤어. 너 아니야? 어. 자. 눈 감아요. 이멀전시. 응가 하나 갈까? 빨리. 서준이, 응가 하러 가자.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서준아, 다 왔어. 왔다. 자, 응가 하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서준. 서준아, 얼굴로 누는 거니? 어, 서준아, 성공? 3개 나왔어. 3개 나왔어? 잘했어. 잘했어. 서준이가 형 말 잘 들어요? 서준이 어디 장난꾸러기. 아, 진짜? 응. 우리도 누가 장난꾸러기야. 준호 삼촌이 준현이 삼촌 맨날 괴롭혔어. 응, 서준이는 계속 장난꾸러기인데. 진짜? 응. 서준이랑 떨어지면 어때? 서준이가 또 어디에 떨어져? 서준이랑 멀리 떨어지면 어때? 따로 살면? 같이 산. 진짜? 응, 같이 산. 진짜? 응. 그래, 그게 쌍둥이의 길이야. 지금 30년째 엉클들은 살고 있어. 도착! 쏙! 감사합니다. 이 쌍둥이 버릴 땐. 맞잖아. 쌍둥이 좋아해. 아, 형 주려고? 아니, 나는 이거 먹고 나는 이거 먹는 거. 오! 이럴 때 너도 한번 줘봐. 너무 많아. 커요!
더워요. 아! 많이 마시고. 서준이는 얼른 차에 들어서. 너 이게 뭐야? 파이팅 하자. 삼둥이! 파이팅! 삼둥이! 파이팅! 이렇게 우애 좋은 남자 쌍둥이를 만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원퉁이들도 이 형들 본받아서 계속 우애 있고 의리 있고 정 많은 쌍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찜질방 가는 거예요. 조심. 조심조심. 불이다. 이게 이거 숯이야, 숯. 이거 봐보세요. 뜨겁죠? 좀 뒤로 와, 뒤로 와. 아, 뜨겁지. 아, 무서운 건 아니고, 저기 봐봐. 우리. 대박이 무슨 생각하니? 무슨 생각해? 불. 불 보고 기도해. 시작. 튼튼하게 해주세요. 그래. 튼튼하게? 튼튼하게. 눈 감았고.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엄마, 여기 들어가 보자. 아, 들어가 보자. 우리 좀 저온에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자, 여기. 자, 들어오세요.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들어가. 안 뜨거워. 들어가. 따뜻하다. 앉아 있잖아? 그러면 땀이 조금씩 날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계란이랑 고구마랑 아빠 사갖고 올게. 10개. 너네 여기서. 10개. 알았어. 나오면 안 돼? 네. 나오지 마. 엄마, 다 물리쳐준다는 거지. 아이고, 시원해. 엄마와 숙뜸을 즐기는 아재 대박. 오늘은 찜질도 접수한다. 아니, 지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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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뜨는 줄아. 아, 내가 뜨는 줄아. 자. 와, 좋겠죠? 누구 안 왔어? 네. 어? 계란이 봐. 계란이 왔어요. 아빠가 해줘요. 봐봐. 찢었어요. 찢어줘요. 자. 빼주라. 여기다가 버리는 거야. 자, 계란을 어떻게 해라 그랬어? 이렇게 봐봐. 아. 이렇게 봐봐. 아. 나쁘잖아. 대박이 머리에다 꽝 해봐. 이거 하나, 둘. 어디든 놔줘. 하나, 둘. 어디든 놔줘. 미안. 미안.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미안. 왜 안 깨지지? 빡이 있고. 아빠 좀 깨줘, 빡이야. 아빠 좀 깨줘, 빡이야. 하나 둘 세게 해야 세게. 시작. 세게. 안 되겠다. 하나 왜 언니야. 왜 너 갈래? 아파 수아야 일로 와봐. 머리 세게. 아파. 됐다. 고마워. 와, 이거 진짜 짱짱하네. 됐다?
짱짱해. 짱짱해. 짜장면. 봐봐, 이게. 이게, 봐봐. 이게 숯이라는 거야, 숯. 알았지? 아빠, 이거 그닝그닝 하는 거야. 자, 풍해. 대박이, 대박이 해보자. 쑥검댕이 눈썹이 돼야 돼. 일로 와. 우와, 야, 대박이 봐봐. 봐봐. 우와. 우와. 대박아. 우와, 너 송승헌 닮았어. 봐봐. 안돼도 이렇게 안경을 벗어. 하지마. 알았어, 하지마. 이거 여기 뭐 묻었다. 아니야, 이거 뭐 묻었어. 봐봐. 이거 뭐 묻었는데? 이거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뭐 묻었잖아. 오, 대박 멋있다. 빵빵할때 내가. 너가. 너가 얼마나 웃긴지 모르지? 아빠 웃겨? 응. 너 더 웃기거든, 지금. 너 모르지, 너. 어? 아기. 너 모르지, 너. 어? 아기. 너가 얼마나 웃긴지 모르지, 너 지금. 너가. 어? 너가 얼마나 웃긴지 모르지? 수학 해볼까? 자, 수학은. 봐봐. 우와! 공주 같다. 아니, 아니, 봐봐. 야, 너 뭐 묻었어? 봐봐. 아, 이거 묻었네. 동아빠 못 말려요, 정말. 아빠, 아빠, 누구야? 아빠, 어? 이게 뭐예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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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넣어, 입에. 깨작깨작 먹지 말고 다 넣어. 남자답게, 그래. 꽉꽉 깨물어, 빨리 깨물어. 빨리 먹어, 그렇지. 끓고 삼켜, 다 씹고. 삼켰어? 자, 그 다음 이거. 그거, 이거 갖고 노래 불러. 자, 시작. 꿈, 그리고, 아빠, 거, 네. 두둥에 엄마 껌이 따지네 아기는 따지네 아기는 날씬해? 으뚝 달라나 와 완전 엘비스 플레슬리야 너네 배고파? 네 어? 네 아빠 나 지금 배고파요 알았어 이제 저녁 먹을 때 됐으니까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삼겹살 금방 구워 나오는 거 있으니까 그거 먹으러 가자. 네. 배고픈 삼남매를 위해 삼겹살 구우러 가는 동아빠. 와인입니다. 아. 3천 좀 넘네요. 예, 고기가 두꺼우니까. 네. 카스에서는 원적외선이 나오잖아요. 아. 순간적으로 이제 굽히니까 시간돼요. 네. 와, 이거 하니까 뭐 화 네. 올라오고, 야. 기름이 쫙 빠지는 거죠. 뭔가 큰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고기 굽는 건데 뭔가 큰일을 하는 것 같아. 예. 은은한데, 단단해 버리는 사람은 으악! 으악!
도미,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혼자 여기 있어? 너 왜 혼자 여기 있어? 고양이 눈빨이 아빠 나 뭐? 여기 고양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고양이는 엄청 놀랐을 거야. 너네 막 분장하고 있어가지고 고기. 이게 초벌을 한 고기야. 초벌. 고기. 아빠가 숯불에서 구워온 고기 먹어볼까요? 맛있겠다. 오, 착하다. 맛있다. 와, 너 정말 잘 구운다. 와, 너무나 우익 있다, 너네. 봐봐, 오늘. 제고? 와, 우리 이거 먹고 감기 안 걸리는 거야. 이제 감기야, 물러가라. 그래, 시작. 감기야, 물러가라. 응? 감기. 평생 안 걸리겠다, 이제 대박이. 틈날 때마다, 목소리 체크하면 돼. 합격! 박수! 응아 축하해. 이야, 멋지지? 멋지지? 오늘은 대망의 본선 무대가 있는 날. 합격자 언니 오빠들과 나란히 무대에서의 소울이 모습이 기대되는데요. 소울아, 이제 조금 있다가 리허설 하는데 연습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그걸 리허설이라고 그래. 이소울 준비할게요. 이소울 좀 오세요. 소울아 간다. 잠깐만. 네, 잠깐만. 여기서 대기. 오케이, 가자. 화이팅. 늘 자신감 넘치던 소울이도 오늘만큼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소울이 올라왔다. 누나 봐, 소울아. 갑자기 무슨 일이죠? 얘 고수 올려줘. PA로 올리라는데. 감기로 목 상태가 좋지 않았던 소울이. 예전 합격 후 오로지 연습에만 매진해 왔었는데요. 잘했어. 감기 걸려갖고 목만 잘 조절하자.
목소리 목 잠겼지. 나 또 할 거야? 목 풀자. 어, 또 할 거야. 목이 잘 안 풀렸어? 그치? 최악의 컨디션인 소율이 과연 무대를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근데 오늘 응원단장님 어떻게 좀, 우리 어떻게 따르면 되는지. 어, 우리는 이거 이게. 자, 이소율팀, 그러면. 와, 이야! 사랑해요, 이소율! 소녀가수 이소율! 오! 이소율 화이팅! 이야!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아, 출발! 예, 예, 예. 와, 우리 엄마야. 좀 있으면 오실 거야. 어떻게 알아? 아까 전에 아빠가 엄마 데리고 온댔잖아. 아니야? 맞지? 얘들아, 오늘 감기 걸렸어? 아, 감기 걸렸어? 아이고, 어떡해. 뭐야? 어디요? 저거 뭐야? 따뜻하다, 이거? 핫팩, 핫팩. 뜨거. 이거 누나 선물?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따가 줘. 잠깐만.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들어 큰 작은 햄파에 누나야! 너 무서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린이들의 꿈의 무대, 누가 잘하나 첫 무대 주인공들을 위한 응원전 시작합니다. 박수 주세요. 누가 잘하나의 빅코너 응원 대결. 소리 좀. 그렇지, 역시 그렇지. 다들 실전이 강해. 누나야, 화이팅. 누나야, 화이팅. 그렇지. 계속해서 2017년 누가 잘하나의 주인공들 만나볼게요. 박수로 응원해주세요. 멋진 무대 보여드릴게요. 이소율 친구와 후원다! 응원으로 힘을 얻은 것 같죠? 아 진짜 손아파. 계속해가지고 그거 소라 물 한 잔 좀 마셔. 우리 친구들 자신들이 또 저기 노래 부르러 나가기 전에 또 물 먹어야 돼. 그래갖고 여기를 부드럽게 해줘야 돼, 목을. 그런지 아주 열기가 뜨거운데요. 노래는 신나서 부르는 거야. 아빠는 노래 부르면 신나는데? 소울이도 노래 부르면 신나요? 그냥 소울이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상을 타기 위해서, 입상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해라 잘해라 라고 막
아빠부터 초조하게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이제 드디어 서울이 차례. 사랑스러운 이소울 어린이와 아빠 이범수 씨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이소울 어린이와 아빠 이범수 씨. 그 무대 직접 섰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누가 누가 잘하나 친구들과 노래를 한번 해볼라 그래요. 네. 잠시만요. 우리 동생 무대 위에 올라오고 싶어요? 네. 아래 일로 와. 일로 와도 돼. 일로 올라와요. 올라와요. 여기 오고 싶었어? 네.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잠시 소개가 됐는데 이범수 씨가 어릴 적에 동요 대회에서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다면서요? 네, 초등학교 때 그 교내 엄마 저 앞에 계시지?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노래 대회인데요. 우리 소울이가 불러줄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네이클러버요. 근데요, 제 영어 이름이 S.O.U.L 소울이어서 그게 마음이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그래서 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네이클로버를 불러볼게요. 네, 진심을 담은 노래 네이클로버. 이소울 화이팅! 일단 베스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목이 아무래도 목소리가 조금 걱정이 돼요. 이소울 친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행운의 노래 네이클로버. 이명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심사를 하려고 와서 노래 곡목을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곡은
초등학교 5, 6학년 언니 오빠들도 굉장히 하기 어려워하는 노래예요.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운 곡이거든요. 겨울철이라 요새 감기가 좀 심하죠. 최선의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 아쉽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소울을 담아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잘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노래 경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희 잠시 심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후에 마지막으로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 조신 누나 여기 봐. 메달 걸어주신다. 우와. 우와. 메달. 아. 소울이가 태어나 처음 샀다는 거야? 무대를 또 반짝반짝 예쁘게 꾸며준 친구들에게 주는 인기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나는야 꼬마 요리사를 부른 성지중창단. 네, 축하합니다. 노래 실력만큼은 가수에 버금간다. 누가 잘하나 버금상. 나비 가는 길을 부른 신지호 어린이. 네, 축하합니다. 네, 이어서 가장 응원을 열심히 한 팀에게 드리는 응원상입니다. 무대 위에서도 정말 멋진 응원을 펼쳐줬죠? 이분들 덕분에 녹화장 분위기가 정말 후끈후끈 뜨거워졌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누가 잘하나 응원상! 축하합니다. 응원상의 주인공은 이소울 친구를 응원한 응원단! 뭐? 이소울 친구를 응원한 응원단! 뭐? 이소울 친구를 응원한 응원단! 뭐? 네, 축하합니다. 영영 가수 이소울! 이소울 화이팅! 소울을 담은 응원이었죠? 네, 오늘 정말 전문 응원단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말 뜨거운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으뜸상! 밤하늘 여행을 부른 신용산 밑에 중창단! 네, 축하합니다! 너무 행복했어. 엄마 아빠가 응원을 해줘서 힘을 내서 노래를 잘 불러. 소울이에겐 오늘이 값진 경험이 될 거예요. 아침을 맞은 승재네. 잠시 차 빼러 간 용아빠. 그 사이 승재가 깨고 말았네요. 승재 일어났어. 하십니까? 주말에도 현장 안 쉬죠? 어. 승재가 중장비를 좀 타고 싶어 해서 방해가 안 되신다면 좀 데려갈까 해서요. 가깝수 놀러 가. 알겠습니다. 형님. 조심해서 가라. 네. 가고 들어. 가고 싫어요. 레미코는 이렇게 떼어주고 이렇게 눈가루 봐주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밀고 가. 승재를 위한 아빠의 선물, 실제 중장비를 보러 왔는데요. 용아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죠? 가자! 이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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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룡이 맞나요? 이게 공룡이에요? 아니, 이게 공룡이에요? 아니야, 공룡 아니야. 안전화예요. 안전화? 안전모 써야 되는데. 안전모. 안전모 써야 돼요? 위험해요. 네, 요거 안전모 써주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예뻐라. 인프테네오드제야. 아빠 둘처럼 둘 있어요. 둘? 응. 아니야, 저거 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빠 까줘요. 둘. 네. 요시야 이거 큰 거. 큰 거 알았어. 선생 귤 하나만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도 네 살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중장비 엄청 좋아하겠어요, 아드님도? 네. 자주 타요. 맨구나, 출발! 아. 지금 어디로 갈까요? 여기. 아, 여기로? 지금, 거기 이렇게 돌아야 돼요? 네,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요, 방향이, 우측 방향으로. 여기도 물차기 있고. 아, 저기도 물차기 있고. 더블트럭. 어? 더블트럭이야. 다 돌릴게요! 와! 다 돌릴게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여기 돈 따놓은 게 뭐예요? 자갈! 아. 자갈! 아. 이야, 심지어 레미콘 탔네? 이야. 어우, 좋다. 재밌죠? 내려오세요! 여기 굴착이에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어, 박수, 저 굴착이 하셨어요? 아빠 여기 있다. 앉아, 앉아. 우와, 승재야. 이야. 이야. 우와, 움직이지. 우와. 움직여. 놀다. 놀다? 어. 엄청 큰 삽이다. 재밌어요? 재밌어? 아. 근데 이게 뭐라고? 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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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야, 타보니까 어때? 할 수, 어, 멋져? 멋지지? 승재 재밌었어요? 어, 멋져? 할 수 있겠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붙여봐! 저한테는 그런 표현은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오랜만에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승재와 곧 돌아올 아내를 위해 요리에 나선 용아빠. 이제 최고의 남편이 될 차례인가요? 한편 거실에서 홀로 놀이 중인 승재. 빙그르 춤도 추고 노래 감상을 한창 하더니 VJ 이모에게 다가서는데요. 정말 넉살도 좋은 승재네요. 이거 해볼 거야? 어? 승재와 함께 준비해 더욱 의미 있는 오늘의 메뉴 함박 스테이크. 표정만큼은 풀어 먹지 않네요. 모양은 조금 어설프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요리 완성. 엄청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요? 응. 맛있어? 진짜? 응. 진짜? 오. 이야, 진짜 다 먹었네. 또 왜 이렇게?
왜? 올라와. 일로 와, 아빠. 왜?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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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 왔어? 엄마. 엄마. 엄마한테 가봐. 승재야. 엄마 왔다. 승재야. 엄마 왔다. 식사하세요. 누가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었는데? 승재가 만들었는데. 진짜로 승재가 만들었어요? 승재가 만들었어요.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요, 승재? 네. 승재랑 아빠랑 만든 거지요? 폭탄 맞았네, 집이. 폭탄 맞았네, 집이. 치운 거야, 이게. 고생했어. 안아줘, 안아줘, 안아줘. 아빠도 안아주자. 우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승재야, 이거 아빠랑 어떻게 만들었어?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봐. 그냥 떼구르 좀 굴려갔다. 떼구르 굴려서 만들었어? 응. 이야, 내가 우리 신랑이 해주는 밥도 먹어보고 웬일이니. 고생했네, 승재 아빠. 엄마 식사하세요. 엄마 식사하세요. 승재는 안 먹어? 먹었어, 이제 먹였어. 근데 아내가 익었나? 진짜 맛있는데? 승재랑 아빠랑 만든 거 너무 맛있다, 이거. 엄청 피곤해 보인다. 살 빠진 거 같아. 아니, 뭐. 나 승재랑 재밌었어? 좀 친해졌어, 다? 엄마 없으니까. 응. 껌딱지야, 껌딱지. 껌딱지, 껌딱지. 누가 아빠 껌딱지야? 아빠 껌딱지가 누군데? 승재야, 승재 엄마 노래 해봐봐. 엄마 힘내세요. 내가 떠나요. 엄마 힘내세요. 내가 떠나요. 아, 잘했어. 아이, 잘했어. 박수. 승재야, 터질 것 같아, 기저귀가. 어제 파출소도 갔었어. 어? 파출소. 진짜 안 울었어? 뭐라고 그랬어? 윤설아 씨가 승재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 아빠 마저 안 주던 잡아갔고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승재가 뭐라고 그랬어? 너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런 다음에? 말 잘 들을게요 했어? 안 들었어. 그 얘기 안 했어? 이제 아빠 좋아? 이제 아빠 좋아? 아빠가! 이제 아빠 좋아? 이제 아빠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빠가 승재 이렇게 울어.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안 좋아. 계속 안 좋아? 아빠 우는데? 울어. 울어? 아빠 쪽. 아빠 쪽.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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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항상 후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좋아? 안 좋아. 아빠랑 탈까? 아빠랑 탈 거야? 통과에 탈리라, 통과에 탈리라. 아빠랑 탈 거야? 두 명이가.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힘들기도 한데 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기분이. 아빠, 아빠를 찾는 게.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아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실감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죠. 트램펄린으로 가득한 이곳. 이곳을 찾은 가족은 누구일까요? 바로 로이와 라이라율이네요. 우리 준비하고 가야 돼. 가볼까? 가보자. 일로 와봐. 뛰어봐, 뛰어봐, 이렇게. 신나. 아파, 아파.
뭐야? 저긴 더 뛰어지는 거야? 아니면 저분이 저렇게 잘 뛰는 거야? 우와, 산책 봐봐. 우와, 얘들아. 이야. 이게 더 잘 뛰어지는 거 아니야? 오빠, 한번 해봐. 산책 봐봐. 우와. 우와. 이걸 뒤로 떨어지라고요? 뒤로? 봐봐, 한번 봐봐. 백드롭이라고 이제 등으로 떨어지는 거. 아, 이제 뛰다가 등으로 이렇게 서는 거. 오! 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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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나 또 이거 또 되게 들리네. 기술 하나 배웠어. 어떤 거?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보여줄게. 오, 사실 보여준대. 아직 완성은 안 됐어. 오, 오, 진짜. 두 번이 안 돼. 잠깐. 얼굴 조심하세요. 오, 이상해. 다시. 한 번. 둘. 오, 좀 알 것 같아, 좀 알 것 같아. 몇 번 나오면. 앉아. 점프. 그렇지. 좋게 하면 돼, 알겠지? 와. 어, 로이 간다. 로이야, 위험해, 너무. 제자리 점프도 못해요. 가다 마라. 와! 와! 라이브님! 누가 스트레스까지 한 방에 날리는 슈아 귀엽다. 로이들 신났네요. 오빠 재밌어. 그야말로 아이들의 천국이네요. 누구야? 아, 힘들다. 아, 힘들. 아, 우리 노래 안 틀면 안 돼? 엄마. 로이야. 엄마. 여기 인사하세요. 유진아. 오늘 고맙다야, 우리 애기 봐줘서. 우리 애들도 보느라 벅차가지고 로이 많이 못 챙긴 것 같아. 얼굴을 들어봐, 내가 맞춰볼게. 라이. 이모 얼굴 보여줘. 아, 저기요. 하얀옷이 라희. 하얀옷이 라유리. 와. 하얀옷이 라희. 와. 아니, 어떻게 맞춰? 아, 오빠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짱입니다요. 저기, 다음에 용달차 불러. 많이 보낼게. 근데 그렇게 많아? 진짜 너무 많아. 알았어, 우리 용달 보내자, 그러면. 아, 알았어요. 조심히 오고. 네. 어, 내일 봐.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65화 함께여서 더 빛나는 순간이 방송됩니다.